네, 오늘은 기초보험의학 의학편을 할 건데, 내과편과 외과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내과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암, 특히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양은 주변 조직과 다르게 무절제한 증식으로 생겨난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신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종양은 크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뉩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는 하나를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피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쉽게 구분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양성 종양에 대한 그림입니다. 양성 종양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막이라고 형성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세포는 정상 세포와 거의 유사하게 분열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정상 세포는 분열과 증식을 규칙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종양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규칙적으로 분열이 되고 증식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양성 종양에 피막이 있기 때문에 이 피막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퍼져나가고 싶어도 퍼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쪽에 그림 보시면 얘는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인데 딱 봐도 피막이 없죠. 피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포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무질서하게 증식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정상 세포가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 옆에 있는 것보다는 크기도 각각 자기 멋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정상적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괴사가 일어나면은 치료를 하여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멸을 합니다. 하지만 악성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계속 괴사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조직 침륜, 주변 조직을 침투하기도 하고 혈관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들이 다른 기관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양의 특성을 각각 하나씩 따져보면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종양은 성장 속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막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죠.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성장이 멈추는 쉬는 시간, 휴지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피막이 없죠. 그리고 굉장히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자라고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해서 사멸을 시켜야 됩니다. 자, 성장 양식을 볼까요? 점점 천천히 커진답니다. 성장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피막이 있기 때문이죠.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빨리 커진대요. 빨리 커지고 성장의 범위가 한정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자라나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제가 아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그 차이점 딱 하나만 생각하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피막의 형성 여부죠. 피막은 양성 종양은 있죠. 있기 때문에 주위 조직으로의 침륜이 방지가 됩니다. 피막을 뚫고 나가지 않아요, 세포들이. 그다음에 수술적 절제가 쉬워요. 피막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덜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피막이 없기 때문에 주변 조직으로의 침륜, 특히 암의 특징 중에 하나죠. 침륜이 일어납니다. 세포 특성을 볼까요? 세포 특성은 분화가 잘 되어 있고 분열상은 없거나 적고 세포가 굉장히 성숙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반대죠. 분화도 잘안 되고 그다음에 되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정상인도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분열상이 많고 그다음에 세포가 미성숙합니다. 인체의 영향, 양성 종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신경의 압박이 있지 않은 이상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죠. 하지만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전이 여부를 볼까요? 양성 종양 전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없죠. 왜냐? 피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혈류를 타고 다른 기관으로 가질 않아요. 하지만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림프를 타고 혈액을 타고 악성 세포들이 계속 먼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이가 굉장히 흔하죠.
재발 여부, 양성 종양은 덜어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악성 종양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재발이 가능합니다. 그 세포를 덜어냈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 악성 세포까지 퍼져나간 것을 바로 확인하고 절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절제했다고 해서 악성 세포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종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완치됐다고 하지 않죠? 뭐 5년 이상 치료를 해서 특별히 재발이 되지 않으면은 완치라는 말보단 관해라는 말을 쓰죠. 특히 그래서 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악성 종양이 재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후는 당연히 괜찮아요. 괜찮지만 악성 종양은 종양의 크기, 림프절의 침범 여부, 그다음에 전이 유무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